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 바라보이는 이게 뭘까요? 칼라데아 마꾸아야나입니다. 사무실에서 키우다가 죽어서 포기했던 식물이었는데 다시 올해 샀나? 올 9월 19일에 샀네요. 근데 이거 사서 당시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연탄 분갈이 했던 게 가장 큰 이유 같아서요. 처음에 초기라. 연탄 분갈이 안 하고, 제가 그 처음만 그랬지, 처음 구입했던, 지금은 몽땅 다그 뿌리를 소독하고 다 제거하고 어떤 거든지 다, 없앤 상태에서 뿌리 그다 나타난 그런 상태로 심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장 저렴한 걸 구입하니까 이게 이제 종이컵이고요. 보통 요 10cm 포트인데 가끔은 조금 작은 7cm인지 8cm 포트로 와요. 그런데 그거를 오면 얘가 지금 사모합은 제일 현대화분 중에서 제일 저렴한 이건데요. 근데 얘도 잎사귀가 한 3개인가 5개밖에 없는데 지금 꽤 자란 거예요. 요렇게 요 3호화분으로 하고요. 요보다 조금 더큰 거. 그다음 일 때는 요거지만 이게 지금 안써 있네. 아, 써 있네. 6호화분. 그다음은 제가 주로 쓰는 게 6호화분이요. 처음에는 3호부터 12호까지 몽땅 다 사보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정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 사온 거를 요거보다 조금 큰 거. 물론 이 뿌리가 낮은 거는 때로는 이렇게 낮은 화분으로 하지만 주로 3호. 그다음 좀더큰건 6호. 그리고 이거를 6호로 옮기고, 6호에서 갑자기 아파트 안내방송이 나와서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이렇게 10cm 비닐포트로 온 거를, 3호 화분으로 옮겨 심고요. 그게 자라면 6호 화분, 근데 조금 더 자라면 지금 이게 8호 화분이거든요. 8호 화분으로 심는데, 아마도 이 마꾸야나는 뿌리가 굉장히 튼실했던 거고, 감자형 뿌리, 그 구근 뿌리 같이 돼 있어서, 당시 그 화분이 부족해서 8호 화분에 그대로 심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 8호 화분도 넘치게 자라서, 예, 얘를, 포기나눔으로 해서 지금, 사무실로 갖고 올라가려고, 분갈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갈이를 하려 합니다. 또 첨언하면, 이게 지금 싱고니움인데요. 사무실에서 잎사귀가 달랑 하나 남고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갖고 내려와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제 진짜 제대로 살았고요. 살아나서 분갈이 한번 했나 봐요. 여기 써 있던데, 분갈이가 올 2월 13일에 처음으로 드디어 얘가 살아나서 했어요. 근데 아직 얘가 더 분갈이할 정도로 크진 않아서, 얘는 아마도, 2008년도 그 이전에 구입한 화분인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지금, 사실 이런 거 보면 2008년대 우리 남편의 월급이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씩 이 화분은 버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2021년도 이후에 산 화분. 제가 플라스틱 화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버릴 때 깨끗이 닦아서 요한락스까지 다 해가지고 사용해서 다 깨끗이 닦아서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버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그 제가 저면 건수를 하다 보니까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기 화분은 너무 무거워서요. 예. 그 플라스틱 화분이 그리고 저렴하고요. 저렴하고 가볍고 버릴 때 좋고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횡설수설 나머지 얘기는 중단하고요. 얘를 포기나눔으로 분갈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다시 한번 시연해 볼게요. 분갈이라는 것은 일단 이 화분에서 얘를 꺼내야 되겠죠? 그 꺼낼 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가장자리 해서 하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쳐서요. 얘네들 명찰은 옮겨놓고요. 가끔씩은 명찰을 잃어버려서 언제 적에 얘가 구입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딱 치면 돼요.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는 옆을 치우고 얘를 집에 3분의 2를 두고 3분의 1을 가져가려 해요. 심을 때는 10cm 포트에서 왔던 건데 꽤 많이 잘 자랐죠?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9월 달에 산 거니까. 지금이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진짜로? 살살 분리가 잘 안 되면 칼집을 내서 요만큼 잘라야 되겠어요. 보이죠? 이 감자처럼 생긴 구근들. 오, 밑에도 또 막 엄청 자랐어요. 여기 위에 있던 게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분갈이했던, 제가 구입했던 거고, 더 잘 자라서, 와우, 이거 봐요.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 밑에 있고. 화분 밑에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애, 만약에 얘를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과습으로 죽이겠죠? 잠시 중단하고요. 제가 결정한 건, 여기 3분의 2와 3분의 1, 요 부분에 가위집을 내서 칼로 하다가 또 제가 또 손 다칠까봐, 가위집으로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할게요. 칼집 냈듯이 가위를 살짝 여기 잘랐어요. 그리고 덜 다치게 잡아당겨 보려고요. 이렇게. 물론 이러다 뿌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쉽게 이 잎사귀가 잘라져 버렸네요.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는 조심조심 옮겨와야죠. 우와, 긴 뿌리가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왔네요. 와우, 보이세요? 이 뿌리들이. 세로로 찍을 걸 그랬네요. 여기 잘 안 보이네. 한 화면에. 아쉽게 요 잎사귀는 잘려버려서요. 얘를 한번, 얘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새 잎사귀인데 잎꽂이 한번 해볼까요? 물 말라서 또 죽으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성공하면 참 좋죠. 그리고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 이거 세척마사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1의 비율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유기질 비료 큰 거 3분의 1 지점에 넣고 다시 그거 상토와 펄라이트 섞인 거 뿌리고 그 다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뿌리 정리해서 집어넣고요. 3호 화분으로 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6호여야 되겠네. 굉장히 기네요, 뿌리가. 네, 이렇게 해서 심어야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죠? 제 많은 분갈이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단하려 했는데요. 그래도 혹시 또 처음 이 채널을 본,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어서 있으실까봐. 예. 지금 얘는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 3분의 1을 이렇게 잘랐는데 아무리 봐도 단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빼도 될 걸 그냥 잎사귀 하나만 날려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 흙은 그대로 재활용했고요. 영양분만 더 집어넣었어요. 9월달에 한 거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지금 영양분, 제일 처음에 여기 영양분 굵은 거 넣었고요. 이걸 집어넣고 집어넣으면서 가장자리로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게 가는 영양제. 네, 그 다음에 거의 다 완성되고 나서는 계피가루를 넣었어요. 이걸로 시연을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잡고 하기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상토 대 펄라이트 3대 1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저 영양분 집어넣고 그다음에 얘를 뿌리가 굉장히 길어서 사실은 끝까지 닿아야 되는데 약간은 쭈구리 되겠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를 넣고요. 굵은 걸 이렇게 뿌리고요, 저는. 그다음에 얘를 다시 넣고요. 미안합니다. 중단하려다가 자꾸 더 찍어서. 이렇게 넣고. 한 손으로 찍기에는 좀 그렇네요. 이 정도 넣고요. 흙을, 가는 영양제를 또 이렇게 또 넣어요. 누가 가르쳐 준거 아니고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근데 애들이 지금, 이제는 만 2년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잘 자랐어요. 이렇게 얘를 넣고요. 이것도 잠시 중단하고요.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는 계피가루를 다시 또 넣어요. 이 이유는 벌레들이나 그것들이 벌레들이 이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영양분도 된대요. 사실은 저같이 고지혈증인 사람한테도 이게 좋대는데 제가 먹는 걸로는 안 하고 화초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메꿔진 상태로 일단 흙 집어넣는 거는 누르지 않고요. 쑤시지도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는 걸로. 여기 높이까지 올려요. 화분에 높이까지 올렸어요. 가장 높이까지. 물에 의해서 내려갈 테니까 물을 주면, 그러면은 물이 어떤, 우리가 집어넣을 때그 어떤 깊이까지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해본 바에 의하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를 3분의 2를 분리해서 그러는지 약간의 물먹은 게 밑에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좀 보충할게요. 이걸 보충해서 물 시연에도 할까요? 미안합니다. 발로 잡고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물을 일단 가운데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얘를 올려요. 너무 세컨 하지 말고 살살살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얘는. 너무 뿌리까지 올렸으면 다시 내리면 돼요, 살짝. 그리고 이게 중심에서 앞이나 뒤나 옆이나 이렇게 해서 중심에 맞게 잘 놓고요. 만약에 뿌리가 너무 이쪽으로 왔다, 그럼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쏴줘요. 평상시 돌리진 않지만 지금은 돌릴게요. 이게 지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너무 많이 올린 그런 것 같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렸나 봐요. 여기까지 흙이 닿아야 되거든요. 얘를 갖다 힘줘가지고 집어넣죠. 얘 흙만 들어가네요. 만약에 이게 도저히 구제가 안 되면 흙을 약간 봉긋하게 올려도 돼요. 네. 나머지 흙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저의 실수.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 또,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또줄 거니까, 그때 완벽하게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 시연에까지 하는 걸로, 종료, 이제 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칼라데아 마꼬야나. 예. 사무실에 가져갈 겁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